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대박이라 외칠 만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탐구해봤어요. 사소한 일에도 대박이라고 느낄 때 편. 남자가 동생에게 3만 원만 꿔달라고 굽실거리고 있어요. 그러자 인정머리 없는 싹퉁 바가지 여동생은 지난번 꿔간 5만 원이나 갚으라며 쿨하게 무시해요. 지갑에 천 원뿐인 남자는 여친에게 차라리 아프다고 뻥을 까고 나가지 말아버릴까 고민에 빠져요. 이때 올레, 오랜만에 꺼내 입은 옷주머니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만 원짜리 두 장이 발견돼요. 돈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오랜만에 입은 옷주머니 안에서 지폐가 나올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. 11월 24일 4교시 수학 시간이 되면 34번 여자는 쪼이기 시작해요. 분명 4번 때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실 것이니까요. 4번 때 학생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4번을 불러 문제를 내줘요. 14번, 24번 차례대로 불려나가 문제를 풀고 있어요. 34번 여자는 자신이 풀 문제를 미리 스캔해봐요. 절대 절대 풀 수 없는 고차원 어려운 문제예요. 여자는 순간 이동해서 사라지고 싶다 생각하는데 44번 올레, 선생님이 내 번호를 건너뛰고 44번 나오래요. 아니요. 수학 시간 선생님이 내 번호 부를 차례를 그냥 건너뛸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. 국사 시험을 앞둔 여자가 시험 직전 막판 스파트를 내며 두꺼운 글씨를 외우고 있어요. 어젯밤 띵까띵까 노느라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. 이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다들 책 집어넣으래요. 마지막 순간까지 국사책의 두꺼운 글씨에 동그라미를 쳐대던 여자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올레, 시험지 첫 장 1번 주관식 문제 방금 동그라미를 치며 봤던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이 나와 있어요. 시험 보기 직전 막판에 공부한 것이 시험 주관식에 나왔을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. 2시간가량 땀을 뻘뻘 흘리며 농구 시합을 뛴 남자가 친구와 음료수를 마시러 왔어요. 그런데 오 마이 갓. 주머니에 돈이 딱 700원뿐이에요. 단 하나의 음료수를 나눠 마신 뒤 여전히 가시지 않은 갈증에 난 아직도 목이 마르다를 외치는 순간 올레, 음료수 뚜껑에 하나 더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. 돈이 없어 친구와 음료수 한 병으로 나눠 마시려 했는데 음료수 뚜껑에 한 병 더가 나올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. 다이어트를 위해 훌라후프를 돌리던 여자가 아빠가 딸보다 아끼는 도자기 입구를 똑 부러뜨리고 말았어요. 이때 오 마이 갓. 아빠가 방 밖으로 나와요. 오늘 열심히 하네. 어? 여자는 일단 떨어진 도자기 입구를 겨우겨우 얹어놓은 뒤 곧 아빠에게 걸려서 분노 융단 폭격을 당할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이때 올레, 오빠가 아빠의 도자기를 살짝 건드려 여자가 간신히 올려둔 꼭지를 똑 떨어뜨리고 말았어요. 난 살짝 건드리면 고려인들이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는데. 사고는 내가 쳤지만 덤탱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서 나는 무사할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.